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비디오가 올라왔죠. 원미래 앵그2 앨범 수록곡인 What I've Been On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죠. 저는 이 곡이 원미래 곡 중에 좀 뭔가 레이지하고 그냥 편안한 느낌을 많이 줘요. 예, 말 그대로 원미래는 이 제목 그대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또 자연스럽게 풀어내요. 사실 저는 원미래 가사에는 어떤 특별한 주제가 딱 있다라기보다는 원미래는 자신을 어떤 곡에서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래퍼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난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래퍼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곡 같은 경우는 좀 R&B 바이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들었을 때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래 What I've Been On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미국 서부를 연상케 하는? 잠깐만, 약간 이 비디오가 미국의 옛날 카우보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아, 이 기타 룹이 너무 좋아. 약간 인트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오래된 R&B 싱어 중에 로이드라고 있어요. 로이드의 그 곡 중에 사우스사이드라는 곡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사우스사이드는 자신의 어떤 썰던 남부 지역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나 바이브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R&B 곡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뮤직비디오가 그 게임으로 치면 레드 데드 리뎀션 그 느낌인 것 같아. 그쵸? 원미 배경에 햇빛이 딱 이렇게 드리우잖아요. 그러면서 원미리 막 이렇게 라이브 있는 랩을 하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 술 한잔 하면서 이 곡 들으면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 그냥 바이브가 너무 좋아 이 곡은. 여러분들 이 곡 생각났다.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원미리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곡은 장난이 아니고 프리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원미리 이거를 프리스타일로 녹음을 했다는 건데 미친 바이브를 어떻게 프리스타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진짜 놀라운 것 같아. 디제이 더블이죠? 나인틴원에서 뭐 항상 옆에 있는 거고. 아 진짜 레드데드 리뎀션 같아. 진짜 이 곡이야말로 원미래 곡들 중에 진짜 미국의 진짜 그 서던 더리 사우스라고 하는 남부의 트랩 스타일 있죠. 약간 진짜 남부 본토 트랩 스타일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이 곡은. 아 너무 좋아. 오케이. 원미래는 이거 녹음할 때 그냥 바이브가 즉석에서 바이브가 진짜 좋았나 보다. 와 이게 프리스타일이라니 진짜 놀라워. 오우 오우 오우.
야, 원미라한테서 R&B 바이브가 느껴지네. 프리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앵구2를 저도 몇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듣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느낌이 새롭네. 게다가 이 곡은 원밀이 마지막에 프리스타일로 작업했다는 거. 거의 원밀이 이 곡은 특히 싱잉 랩의 농도가 더 강한 것 같아. 오히려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 저는 원밀의 랩이라기보다는. 근데 이 비트와 원밀의 목소리가 주는 느낌이 그냥 내가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진짜 미국 남부로 간 느낌이야.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야, 원밀만큼 이런 바이브 누가 표현하겠습니까? 아무도 표현 못할걸요? 그냥 전 솔직히 말해서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이 곡 들으니까 취한 것 같아. 취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곡에 빠져들었으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곡은 정말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원밀이다. 에, 원밀이에요. 역시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원밀의 곡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